안녕하세요. 미경 씨입니다. 여기로 시골로 이사 온 지가 지금 2015년 7월에 여름에 목이 많을 때 저희가 이사 왔거든요. 15, 16, 17, 18, 19, 20. 올해 7월이 딱 5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때 제가 왜 시골로 오게 됐냐면은 한참 그때 막 전원주택 붐이 있어가지고 제 지인들이 막 같이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런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을 많이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살아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문득 들었는데 우리 남편이 제안을 했죠. 어차피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파트냐, 전원주택이냐. 물론 어려운 것도 많고 단점도 많지만 흙을 밟으면서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 근데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지만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2015년도 그 7월달에 엄청 더울 때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공사가 다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고 울타리도 없었고 마당에 잔디도 없었고 아무튼 난리 속이었죠. 그래서 저는 막 입이 이사 온 날은 입이 이만큼 나왔었죠. 그래서 아마 한 달간 우울했어요.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내가 잔디도 심고 내가 밭도 가꾸고 울타리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내 손으로 직접 하게 돼서 정이 들잖아요. 저희 집은 그냥 소박해요. 많이 넓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아담하고 과하지 않고. 처음 올 때는 이렇게 약간 미니멀리즘, 그때 한참 또 미니멀리즘 유행했었잖아요. 조금 그런 스타일로.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사람인지라 좀 살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서 화분도 하나 들여놔, 두개 들여놔 더 늘어났어요. 근데 집은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위안이 되는 거, 내 가족의 위안이 될수 있고 내 가족의 쉼터가 될수 있는 곳. 근데요, 저희가 15년 7월에 왔는데 날타리 모기가 엄청 많은 데다가 또 산목이라 엄청 사나워요. 한 물리면은 이렇게 올라주고 또 날타리. 처음에는 제가 밖에 데크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막 그러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상상 속에만. 저희 5년이나 됐는데 실상 밖에서 바베큐를 해 먹어본 경험이 거의 손에 꼽아요.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벌레들. 우리 애들이 벌레를 엄청 싫어하는데. 저희 딸이 서울 사는데 이제 한 번씩 내려와서 자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막 자다가 엄마 하고 놀래요. 가보면은 그 이렇게 한 번씩 걔네들이 안부 인사를 전해줘. 지금은 그런데 그냥 같이 생활하는 거죠. 또한 가지 저는 운전을 못 하는데요. 버스가 한 시간마다 한 대씩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엄청 싫었는데 바깥 풍경을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80% 추천. 그런 대신 시내하고 가까운 곳, 너무 멀지 않은 곳. 전원주택 장점,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새소리. 저는 특히 초저녁 잠이 많아요. 초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와, 새소리. 새소리에 창문을 열면은 저희 앞에는 이렇게 낮은 언덕 이렇게 산이 있어요. 높지 않은 산. 안개가 쫙 내리죠. 창문을 쫙 열면은 펜션에 온것 같은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런 날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비 오는 날도 좋고, 그리고 조용하고. 잔디는 심기를 진짜 잘했어요. 더울 때 너무너무 시원한 거. 보이는 면도 시원하지만 실제로 온도가 시내보다는 한 2, 3도가량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 제일 큰 단점은 저희는 지금 약을 안 하거든요. 풀약도 안 하고 직접 다 제가 손으로 풀을 뽑고 있어요. 거의 뭐제 의견이 한80% 이상은 반영된 집이니까 부족한 점이 많긴 한데 저희 집 랜션 집들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